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방송 캠핑카 전문의비 채널 캠핑카 TV의 정영기입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프리미엄 캠핑카에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기존의 프리미엄 캠핑카는 스타렉스 기반의 일체형 캠핑카를 상당히 저렴하게 가성비가 훌륭한 캠핑카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232 모델에서 피닉스 252, 254 모델 두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베이스 사양은 신형 그랜드 스타렉스 3벤 12인승 두 모델을 가지고 5인 탑승 5인치 짐이 가능한 모델로 제작이 되었고요. 현재 이 차량은 완전 풀옵션 차량으로 이 차량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서 피닉스 252 모델은 6,990만원에 12인승 4륜 구동은 7,290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영상 더보기에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등등을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상기 차량 리뷰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당히 기승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자, 그럼 프리미엄 캠핑카에서 새롭게 리뉴얼이 된 피닉스 252, 254 모델의 실내와 실내를 사진과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보시죠. 피닉스 252의 차량 규격은 길이 6030, 너비 2060, 높이 2920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프리미엄 캠핑카에서 제작한 피닉스 252의 차량 제어는요, 3m 피아마 어닝과 어닝 조명 등 주행 충전, 한전 충전, 솔라 400W, 인산철 배터리 480A, 정연바인 버터 3kW, 청수 140L, 오수 80L 전기 온수기, 무지성 히터와 루프 에어컨, 맥스팬, 150L의 투도어 냉장고, 전자레인지, 포터포트 27인치 LED TV와 스칼라이프 오디오, 가스레인지, 탑승석 천장 엠보싱과 1단 보조 발판, 출입문 하탈도어, 방충망 등등이 기본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탑승석을 보시겠는데요. 옵션상으로 리무진 시트와 천정에는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2종 오토면허 이상 운전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조속 뒤로는 3m 피아마 어닝과 어닝 조명 등 되어 있고요. 출입문 우측에는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220V 인입구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 좌측에는 측면 외부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가스통 수납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후면을 보시겠는데요. 상부에는 원거리, 근거리, 듀얼 후방 상시 카메라 설치를 하였고요. 옆으로는 옵션 사항으로 사다리와 자전거 캐리어에 울트라 박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반대편에는 카세트 좌변기 배출구 자리하고 있고요. 운전석 뒤로는 청수 140L의 물 주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안전 사항을 고려한 확장 사이드 미러를 적용하였고요. 운행 시에 어린아이들이 출입문을 열 수 있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피아마 안전바를 설치하였습니다. 바닥에는 일단 보조발판을 시공하였습니다. 자, 그럼 실내를 들어가 보시겠는데요. 우선 먼저 실내의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먼저 벙커베드를 보시겠는데요. 개방감을 줄 수 있는 다기능 창문 양옆에 설치를 하였고요. 두 명이 지침할 수 있는 벙커베드 사이즈는 2000x1350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벙커베드 천정에는 LED 조명 켜명 선루프 되어 있습니다. 벙커베드 앞에는 국내 최초로 벙커베드 확장 브라켓을 설치하였는데요. 운행 시에는 머리받이로, 취침 시에는 세로 취침이 가능한 2000x1800 사이즈로 브라켓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실 겸 침실 파트를 보시겠는데요. 양옆에 상부에는 상부 수납장 되어 있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수납장 위로는 스카이라이프 셋탑박스와 오디오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상부 수납장 아래에는 27인치 커브드 LED TV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장면은 변환 테이블과 소파를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테이블은 앞뒤 좌우 이동이 가능한 회전 테이블을 적용하였고요. 자, 그러면 변환 테이블과 소파가 침대로 변환되는 과정을 시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누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제 키는 174이고요. 3명 정도가 취침할 수 있는 별안베드의 사이즈는 2000에 1700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를 해보겠습니다. 소파 밑에는 무시성 히터 송풍구 되어 있고요. 거실 상부 수납장 옆에도 간단한 미니 수납장 상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전자레인지와 전자레인지 밑에는 150리터의 투도어 DC 냉장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상부에는 직관적인 컨트롤 패널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싱크대 파트인데요. 싱크대 전용 상부 수납장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 수납장 아래에는 환풍을 도울 수 있는 다기능 창문 꽉 찬 사이즈로 설치를 하였고요. 그 옆으로는 양념통 수납장과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싱크대에 2구 가스레인지 개수대 일체형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개수대 밑으로도 싱크대 전용 수납장, 서랍식 수납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천정에는 환풍용 맥스팬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천정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실 및 샤워실을 보시겠는데요. 천정에는 미니 환풍팬과 조명 등 조명 스위치, 벽면에는 환풍용 창문 되어 있고요. 세면대와 샤워수전, 옵션상으로 일체형 좌변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출입문 안쪽에는 미닫이 방충망 시공이 되어 있고요. 출입문 우측에는 신발 수납장 및 다용도 수납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엄 캠핑카에서는 안문형 화이트 버전이 한창 제작 중에 있는데요. 완성되면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캠핑카에서 제작한 피닉스 시리즈의 리뷰를 마쳤습니다. 피닉스 시리즈는 현재 두 가지 타입, 앞문형과 뒷문형, 그 다음에 두 가지 모델, 3벤으로 제작을 하거나 12인승 4륜으로 제작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베이스 차량을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고요. 3벤 차량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부가세 포함해서 6,990만원에, 그 다음에 4륜 구동 12인승으로 제작을 하면 7,290만원에 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명에 맞게 완전 풀옵션 차량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걸 필요 없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옵션으로 뺄 건 빼고 또 넣을 건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벙커베드 앞에 이렇게 확장 브라켓이 설치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운행시에 여기가 5인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보기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머리가 이제 이게 공중에 뜨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운행할 때는 머리바지로 이렇게 사용하다가 주무실 때는 이렇게 확장이 되게끔 이렇게 브라켓을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가로치침을 하게 되면 낙상의 위험도 있고 해서 안전 그물망도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세로치침이 가능한
이게 버개 정도 돼서 제가 한번 누워봤는데 충분히 180까지는 누우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브라켓을 설치한 게 나름대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마치겠고요. 현재 코로나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줄다가도 다시 또 늘어나고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상당히 지금 예민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그 다음에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닉스 시리즈의 리뷰를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좀 많이 누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또 멋진 캠핑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